안녕하십니까, 배 선생님입니다. 네, 인사 한번. 네, 안녕하세요, 정송현 선생님입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저희 송현 선생님 반에서 이제 붙은 건대 그림 네네. 네, 리뷰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영상 디자인 거죠? 네, 영상 네. 디자인입니다. 뭐 저번에도 이거 영상 디자인 거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요 문제에서 좀 포인트가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어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요번에 주제를 보고 네. 처음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게 위아래 네. 매트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그렇죠. 이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요걸 이제 위아래로 까니까 이제 좁아지는 네. 화면. 그렇죠. 와이드 뷰가 되니까 네. 평상시대로 주제 물체 크기를 설정했을 때 네. 공간 여백이 오히려 좀 답답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백 공간을 잘 활용해서 물체 설정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. 아, 근데 저는 이제 다른 합격작들이랑 좀 비교해서 봤을 때 네. 요 매트 공간을 그래도 그 예시 사진 보면은 요 부분이 얘보다 좀 더 밝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여기를 까맣게 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네. 더 답답했는데 이 친구는 좀 여기 이쪽을 저명도로 하는 거는 잘 맞췄고 여기를 조금 밝게 해서 다른 그림들에 비해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좀 느낌이 있었어요. 저도 시험 끝나고 복귀했을 때 네. 바로 좀 재현장을 시켜봤는데 네. 과연 이 위아래 매트를 어느 정도 명도 값으로 잡을지 아이들이 네, 네. 그래서 좀 관찰을 많이 했는데 네. 이 친구가 제일 그 명도 값을 잘 맞춰서 답답하지 않게 좀 시원하게 네. 좀 처리를 했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혹시 요 주제 하면서 다른 학생들 좀 조건 어긴 친구들은 좀 있었나요?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제 네. 없었고요. 아, 다행이네요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일단 요 붙은 친구 간단하게 성적대 좀 얘기해 주세요. 일단은 국어는 4. 4. 그리고 영어 2. 네. 그리고 탐구가 2, 4 이렇게 나왔습니다. 적당히 이제 건대를 볼 수 있는 성적대인 것 같아요. 막 엄청 높지도 않고 네네. 예,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 성적으로 네. 나왔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요 그림이 일단은 붙었잖아요. 붙었으니까 네. 이제 붙은 요인과 이제 좀 아쉬운 요인을 좀 설명해주면은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그림이 아까 말씀하신 그 여백에 관련된 거는 좀 잘 해결을 한 것 같아요. 딱 봤을 때 좀 네. 시원하고 네. 그거 외적으로 좀 어떤 게 좀 좋아 보인다 약간 이런 거 선생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지요? 물체의 대중소가 좀 확실하게 잘 나오지 않았나? 그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저희 직전에 이제 좀 소개드렸던 영상 디자인과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. 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별 모양의 어떤 덩어리 네, 요게 좀 크기가 좀 비슷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꽤 그래도 대중소가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시원하게 좀 나와서 보기에 되게 여백도 그렇고 편한 그림? 좀 편하다? 보기가 편하다?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아가지고 네. 그거 말고도 좀 추가적으로 더 이 친구 좀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? 일단은 이 친구는 네네. 색을 좀 이쁘게 쓰는 편이어서 발색이 좀 물론 이제 뭐 색단계를 많이 내고 하면은 이쁘죠. 근데 그렇게 가능한 친구들이 있고 불가능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. 근데 이 친구는 가능한 친구 같아요. 제가 볼 때 네. 평소에 수업할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요? 학생?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. 수능을 끝나고 네네. 저희 반으로 와서 사실은 한 두 달 정도 준비를 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뭐 자기 색이 좀 되게 짙은 학생이었겠네요. 다른 학원에 좀 많이 있다가 온 친구니까 더더군다나 건식제로 색연필 네, 제조를 위주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상당히 붓질 자체 색감을 칠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어려워했었던 친구인데 네. 단기간에 구력이 있기 때문에 구력으로 네 금방 잡았어요. 그러면 이게 딱 봤을 때 뭐 색연필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. 그냥 배경에서 여기 좀 정리하는데 네, 좀 네. 쓰고 아웃라인 위주로만 좀 정리한 느낌이 좀 드네요. 좀 학생이 어떤 의지가 상당했던 걸까요? 아주 다부지게. 아 다부졌다. 좀 독하게 하는 친구였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뭐 칭찬은 요 정도만 하고요. 네. 좀 그래도 이제 안 좋은 점. 이게 합격작이 100% 옳다는 아니니까 좀 요 그림 안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딱 처음에 연구 이게 재현장을 딱 떴을 때 아 보시고 이게 감이 딱 오잖아요. 채색하기 네. 전에 구도적으로도 또 채색적으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으셨는지 일단은 네.
물체의 대중소가 이 주제부에서는 잘 보이는데 네네. 여백 공간 그리고 이제 사이드 외곽에서 나오는 형태적인 것들은 조금 더 그런 크기 차이가 확실하게 좀 났으면 어땠을까? 더 거대해지고 네, 조금 더 이런 데도 좀 더 확 작아지고 뭐 또 더 칭 더 좀 깔만한 아 그리고 이 도형 부분의 뒤쪽과 앞쪽에서의 투시와 크기 차이가 조금 저는 아쉽더라고요. 그죠 이제 저도 이제 재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게 그렇긴 한데 딱 봤을 때 아쉬운 거는 이제 요런 배치가 너무 일자가 된 게 너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좀 입체적이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게 좀 기억이 나요. 처음에 이 연구 재현작을 봤을 때 오히려 좀 각을 더 안으로 들어오면서 좀 중첩시키면서 아 그쵸 예, 예. 만들었으면 훨씬 더 좀 이게 실제로는 입체적인 배치지만 보이기에 좀 평면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얘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실루엣적인 변화가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이제 뭐 건대 유형을 수업을 하셨으니까 좀 이 그림도 그림이지만 이제 건대 유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좀 도움될 만한 이런 건 좀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조심해야 될 만한 무언가? 뭐 저희 선생님들끼리 이제 상당히 강조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기교적인 부분 뭐 되는 친구들은 할 수 있지만 그쵸? 사실은 그 기교적인 거를 너무 중점으로 두지 말고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 주제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스케치가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지금처럼 여백 공간과 물체의 어떤 구조를 고민해서 좀 스케치를 잡아주는 것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까불지 말고 안정적으로 그렇죠. 가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허겁지겁 들어가지 마라. 그렇죠. 이게 또 뭐 아닌 학원도 많겠지만 이제 패턴적으로 들어가는 학원들이 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학원들이 뭐 잘못됐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렇게 준비를 했을 때 공대 유형은 특히 좀 위험하다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거든요. 이게 아무래도 문제를 풀어야 하고 이 문제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워낙 길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거를 문제를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스케치부터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 좀 이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. 물론 그렇게 해서 붙은 친구도 있겠지만 뭐 확률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끝으로 좀 뭐 이 친구에 대한 뭐 더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끝내 좀 하겠습니다. 네. 방금 전에 한 이야기 약간 첨언하는 부분인데 네네네. 사실은 엄청 독특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은 그쵸? 안정적인 느낌의 네네. 무난한 구성으로 좀 보일 수 있는데 네네. 오히려 독특한 구성을 찾고 그 주제어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그쵸? 기본적인 걸 좀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. 다소 무난해 보이더라도 짜임새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구조와 여백을 많이 신경 쓰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합격의 키포인트. 저 뭐 그림뿐만 아니라 뭐 여러 매체들에서 나오는 뭐 다양한 어떤 분야의 어떤 직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엄청 기본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. 이게 건대뿐만 아니라 기초 디자인에서 요구하는 그 기본기라는 것이 사실 다 비슷하잖아요. 뭐 그렇죠. 보기에 재미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편해야 되고 이제 디자인을 배우러 이제 학교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는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. 뭐 다음에 또 합격자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